저는 지금 충북 청주에 충북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문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시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시가지 쪽에 위치한 학교고 정면에 이제 대학교 교문이 있습니다. 그 교문을 통과해 가면서 이제 충북대학교를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의 모습이 보이고 교문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이렇게 기둥 형식으로 문 형식이 아니라 기둥을 세워가지고 표시를 했고 아무래도 이 보통 이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많이 넓을 텐데 사실 저는 이미 충북대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아이폰으로 찍었었는데 그 당시 아이폰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앨범에 폴더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그 최신 사진? 그 거기선 지워도 되는 줄 알고 지웠는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또 이 청주 쪽에 대학교에서 지금 그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충북대로 와서 한번 와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교에 처음 오게 되면 저는 항상 중앙도서관, 대운동장 이게 약간 대학의 상징적인 장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을 바로 찾아 나설 거고요.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날 줄 알았는데 또 새롭네요. 새롭게 오지 처음 오니까 처음 온 것도 아닌데 말이 막 헷갈리네. 지금 지역 거점대학교 일명 우리 직어국을 제가 6개를 딱 맞추려고 합니다. 빨리. 그래서 지금 전북 전남 했고 그다음 부산대와 경북대 했고 그 다음에 충남까지 했고 남은 게 충북이어서 충북을 찍고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편에 보이는 게 로스쿨이죠. 굉장히 크네요. 역시 건물이. 그 다음에 오른쪽 앞부분에 대학 본부 건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건물은 경영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물이 나왔습니다. 오른편에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 사회과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북대는 교문을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 왼편이 대로를 따라서 왼편에 쫙 뭐 인문, 사회, 경영 이런 대체로 문과 계열 대학들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고 지금 앞에 보면 더 있어요. 저 중앙도서관 건물 부분이 홀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면에 개신문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앙도서관 건물이 이렇게 대로를 통과해서 정면에서 딱 바라보고 있는 구도,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던데 그렇게 돼 있진 않네요. 제 기억으로는 충남대가 정문 통과하면 정면 끝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북대의 중앙도서관 건물입니다. 귀여운 애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회관이 도서관을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이 정도면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광장처럼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국립대들은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걸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서울대도 한번 해야 되는데, 서울대는 이미 많이 걸어봤는데 찌그럼도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자연과학대학 건물 앞에 보이는 건물이고, 앞에는 또 공사 현장이 크게 벌어졌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 공사 현장 너머에 배운동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를 새롭게 짓고 있는 건가? 스포츠 센터인가 보네요. 이렇게 사진 붙여져 있는 거 보니까 양진재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 이름이 양진재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길 건너에 대운동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의대네요. 의과대학이 있네요. 병원도 같이 있나? 의과대학 1, 2호가 이렇게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같이 있네요. 저기 보니까 앞에 하얀색 건물 충북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동장에 나왔는데 여기 이쪽 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주민분들이 오셔서 많이 걷는 것 같아요. 황소상이라고 써 있군요. 이게 정체가 황소상이야. 황소가 상징인가 보네요. 충북대에 대운동장 전경입니다. 여기는 학생들보다도 이제 인근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운동하시는 것 같네요. 강력한 훌라후프가 제공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는 이제 ROTC 학군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좀 메인 쪽을 향해서 가봐야겠습니다. 방금 그 관통했던 건물은 체육진흥원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시설이 좋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필라테스, 스쿼시 이런 시설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훌륭한 점이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수영장이 이렇게 있다니. 저는 이제 수영 굉장히 좋아해서 어디 지역을 좀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수영장이 있는가부터 좀 알아보고 하는데 말씀드리는 와중에 또 이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쪽이 사범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기와 건물은 교수회관 정도 돼 보이는 그런 건물이죠. 이미지가 딱. 역사관이네요. 충북대학교 역사관이고 운영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변천 과정입니다. 성동문의 건물도 같이 겸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점심 먹은 게 소화가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가 크니까 어딜 가도 크기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충남, 뭐 충북, 전북, 전남. 그리고 이제 역사교육과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도 있나? 직장 어린이집이죠. 직장 어린이집. 바람직해. 충북대 역사교육과 건물입니다. 뭔가 그 건물들 색깔의 톤이 어두운 좀 적색, 뭐 갈색 그런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일관되다 보니까 그 충북대만의 어떤 대학교 캠퍼스 분위기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 미래 쪽인 것 같다. 그렇죠? 포르테 뷰가 흩어졌구나. 공포는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 이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로 왔는데 뭔가 외곽으로 빠지는 느낌의 길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약간 후문? 아니면 그냥 쪽문? 오른쪽으로 그렇게 빠지는 길이네요. 그럼 이제 뭐 원룸과나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음식점 구경 한번 하고 돌아오고 해볼까요?
아까 옷이랑 비슷한 거 맞죠? 굉장히 밀도가 높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네요. 베트남 음식점. 이 정도만 걸어봐도 느낌은 대충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충청북도 통일은? 이게 뭘까요? 이미 기간은 끝났지만 충청북도 통일은? 혹시 궁금해. 일종의 뭐 애칭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건가?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3월에 이제 발표가 난다고 하네요. 공모의 결과가 오지에는 오 마이 갓 뭐 하나 했더니 종족 간식의 본능을 수행하고 있다. 간식이 있군요. 날씨가 중요한 날이네요. 이쯤에서 이제 그만 걸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U자형으로 한번 돌아봤고 대략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있고요. 산책하기 너무 좋았던 청주의 충북대학교였습니다. 이걸로 직어국 6개 학교를 완성을 쳤네요.